테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요괴맨 카드 피규어 6개예요. 우와, 드디어 요괴맨 카드의 피규어가 나왔는데요. 상자를 조금씩 살펴보면 에반, 타나토스, 켄타스톤도 있고 이천승이, 호랑나비, 미스터문! 그럼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꾹! 구독 안 했으면 구독도 꾹 누르고요. 그럼 베리와 함께 요괴맨 카드 피규어들이랑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이천승이 요괴 스완! 천년을 기다렸다! 전설의 최강 요괴 이천승이다! 전설 속의 손오공으로 자유분방하며 천방지축이다. 나찬과는 친구처럼 거리낌 없이 지내는데 영리하고 깨가 많아 나찬을 부려먹기도 한다. 자신을 배신한 뻔두의 아지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 호랑나비 소환! 난 정령들의 슈퍼스타 우라차차 호랑나비다! 정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파워, 스피드도 최고 수준이며 사물이나 생명체에 빙의된 요괴를 밖으로 몰아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이 꿈이다. 미스터문 요괴 소환! 카리스마 터프토끼, 내 이름은 문, 미스터 문! 카리스마가 넘치고 터프한 토끼 정령. 큰 귀를 이용해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곤 한다. 소리로 요괴를 찾는 것은 물론 자신을 흉보는 소리까지도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 에반, 초정령, 소환! 날아라, 하늘의 힘! 에반! 하늘의 기운을 가진 수호정령. 시원시원한 성격이라서 배틀에서 져도 크게 화내지 않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바람, 구름, 번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날씨도 통제할 수 있다. 회오리를 이용한 트위스터 방패로 공격을 막아낸다. 타나토스 수호정령 소환! 불태워라 땅의 힘! 타나토스! 땅의 속성을 가진 수호정령. 카리스마가 넘치고 승부욕이 강하다. 에반을 라이벌로 생각해 에반에게만은 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에반이 어려울 때는 기꺼이 도와주곤 한다. 돌과 금속의 능력을 이용해 공격하며 스톤 베리어 기술로 방어한다. 켄타스콘 수호정령 소환! 하울라라 불의 힘! 켄타스콘! 불의 속성을 가진 수호정령으로 성격 역시 불같다. 빛을 내서 세상을 밝히기도 하지만 큰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불을 이용해 공격하며 플라즈마 방어막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짠! 친구들, 베리가 요괴볼을 팝업해서 이천승이, 호랑나비, 미스터문, 에반, 타나토스, 마지막으로 켄타스콘 피규어까지 모았어요. 후! 우리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짜잔! 이천승이 요괴불과 피규어예요. 2000년을 기다렸다! 이천승이! 오, 나는 요괴불 이천승이야. 하하, 내가 너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랑 비슷하지? 오, 여의봉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 그러게요. 이천승이의 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금고아, 여의봉, 꼬리까지 완벽하게 있죠? 금고아라, 은고아라, 몽키 콩콩, 치타 콩콩! 으하하하, 간지럽다고! 그만해, 베리! 내 머리도 왜 간지러운 거야? 그만, 그만! 둘 다 이천승이는 이천승인가봐요. 둘 다 여기 금고아 때문에 간지럽대요. 머릿속에 개미가 뛰어다니는 그만. 치타 콩콩 몽키 콩콩 응고아라 금고아라 짜잔! 아유, 살았네. 대리한테 잘 보여야겠어. 다음은 호랑나비! 짠! 넌 정령들의 슈퍼스타 으라차차 호랑나비다! 내가 으라차차 호랑나비다! 짠!
친구들! 이야말로 진짜 호랑나비 포즈 아닌가요? 슈퍼스타 호랑나비! 하하하하 요괴물 호랑나비도 멋있구만. 쓰담쓰담 해도 돼. 이렇게 피규어 호랑나비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친구들, 우리 호랑나비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와! 멋있는 포즈, 그리고 뒤로 돌면 우리 호랑나비의 트레이드마크 슉! 멋진 슈퍼맨 같은 보자기? 를 쓰고 있고요. 여기 꼬리도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 삼각 팬티. 앞으로 나 이 호랑나비님을 잘 지켜봐달라고. 쓰담쓰담. 다음은 미스터 문! 짠! 내 이름은 문, 미스터 문. 나한테는 이 절구공이도 있다고. 빵야. 친구들, 우리 전설 속에 나오는 달에 사는 토끼는 쿵쿵 찌는 절구공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짠! 우리 미스터문의 피규어도 절구공이를 가지고 있어요. 오, 멋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둘 다 색이 되게 비슷하다. 하얀색,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귀도 연보라색, 보라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스터문의 포즈는 어떤 포즈인지 알아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미스터문! 멋있게 요괴 소환을 했을 때 나온 포즈죠. 날 귀엽다고 무시하는 친구들은 이 절구공이로 다 찧어주겠어. 근데 찧을 때 자꾸 내가 옆으로 가는 건 기분 탓일까? 절구공이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서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스터 문. 다음은 우리 에반. 짠! 에반의 요괴볼 모습, 그리고 피규어의 모습 어떤가요? 많이 닮은 것 같나요? 오, 에반의 이렇게 소우정령일 때는 어깨가 멋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요괴볼 에반 수고해주라고. 요괴볼을 짠! 팝업하면은 우리 에반이 뿅 나오죠. 다음은 타나토스! 뿅! 친구들, 우리 수호정령들은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엄청 작게 표현이 되잖아요. 엄청 귀엽죠? 손에 이렇게 올리면은 미니미 타나토스, 미니미 에반. 요괴볼 친구들보다도 더 작네요. 마지막으로 켄타스콘! 짜잔! 어떤가요? 눈에 있는 하늘색 눈도 똑같고, 위에 머리에 검은색 투구도 똑같고,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금색 달린 것도 똑같죠? 뒤를 보면은 이렇게 멋있는 금색 꼬리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켄타스콘은 하반신은 말, 위에는 기사인 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슝! 친구들, 요괴 피규어 친구들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베리가 더 재밌는 상황극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